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을 해보고 입문기로 사용하기 좋은 헤드폰, 이어폰을 가지고 왔는데 이어폰은 유선 이어폰과 무선 이어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클래미오에서 생산하고 유코텍에서 튜닝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잘하는 걸 해서 합작으로 만든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코텍 브랜드를 알고 있었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선 이어폰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유코텍 헤드폰은 사실 처음이에요. 차이파이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브랜드 제품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컨셉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신사 스탠다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제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가고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품을 구매했는데 모두 다 일관된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피어 100 SE 모델도 정확하게 그 계열에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관부터 살펴보시면 군더더기가 없는 제품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과함이 없어요. 헤드밴드 부분과 이어컵 쪽의 쿠셔닝도 상당히 적당하고 가볍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착용감이라고 생각해요. 무게감도 상당히 가볍고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정수리 압박도 없고요. 장력도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컬러가 더 있습니다. 상당히 질리지 않는 컬러고 블랙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헤드폰을 구매할 때 어지간하면 블랙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묘하게 끌림이 있는 이 웜그레이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질리지 않을 거예요. 외부에 기능 버튼들이 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조작할 수 있고요. 전원 버튼, 페어링 버튼, 볼륨 업다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전용 앱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면 헤드폰 이미지가 보이고 현재 배터리 잔량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 중인 코덱을 알려줍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렴한 가격인데도 LDAC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니에서 개발한 무손실 전송 코덱인데 고음질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코덱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연결에 블루투스 안쪽에 들어가시면 톱니바퀴를 눌렀을 때 LDAC를 선택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활성화를 시키셔야 앱에서도 모니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착용 감지 센서를 온오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센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처음에 어떤 분들은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블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보이는데 웜그레이 같은 경우는 안쪽에 착용 감지 센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인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앱에 보시면 퀵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이어컵이 터치를 먹습니다. 탭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번 터치했을 때 트랜스페어런시로 가고 다시 터치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홀드 모드로 바꾸고 나면 잡았을 때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로 들어가고 떼면 노이즈 캔슬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거나 모드 전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듣고 빠르게 다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퀵 트랜스페어런시를 홀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가격대의 전용 앱인데 EQ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7밴드예요. 5밴드랑 7밴드랑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음색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매뉴얼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을 잘 안 읽어보기도 하지만 궁금할 때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음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유코텍에서 튜닝을 했기 때문에 유코텍 음색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고음 쪽에 뭔가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음과 중음보다는 고음 쪽에 매력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코텍 음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악기 위주의 음악 감상을 하시거나 여보컬 위주의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제품이 상당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에 LDAC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탄한 음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손실 음악을 플레이한다라고 가정하면 탄탄한 저음과 중음을 가지고 있고 섬세한 고음을 내주기 때문에
음질적인 면에서도 저는 무난하다. 아주 압도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음질로는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EXS20입니다. 이어폰 샵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도 유코텍이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열어서 보시면 에어팟 1세대를 떠올리게 하는 콩나물형 디자인인데 오픈형입니다. 커널형 타입이 귀가 아픈 분들에게는 적당한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만듦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우징 마감도 좋은데 저는 이 충전 크레들의 디자인이 상당히 취향저격이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조약돌을 만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 무광 화이트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접 스피커 방식이나 골전도 방식은 많이 나오는데 정통 오픈형 방식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어팟 1세대를 잘 사용하셨던 분들이 후속기로 결정하기 굉장히 적당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 품질도 괜찮고 요즘에 코드리스들이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조금 괜찮은 걸 사려고 들어가면 10만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가성비 제품 중에서 적당한 제품, 오픈형 제품을 찾고 계신다고 하면 EXS20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S20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댐핑력 있는 음악보다는 부금 위주. 이어폰으로 사실 음악 감상도 하지만 미디어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동 시에 미디어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픈형 이어폰이지만 퀄컴의 aptX를 지원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준급 코덱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저에게는 약간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이에요. 제 채널에서 유선 이어폰을 소개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C타입 가성비 이어폰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4.4 단자 본격적으로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한 유선 이어폰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도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Y분기점을 보더라도 상당히 멋집니다. 원래 유선 이어폰을 쓰던 분들은 뭐 익숙하겠지만 사실 코드리스만 쓰던 분들은 이걸 보면 아 뭐 케이블이 저렇게 요란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케이블이 저렇게 굵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음악 감상을 본격적인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케이블보다 훨씬 요란하고 현란한 케이블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코텍의 RE3라는 모델은 분리가 됩니다. 이어폰이 빠지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유닛과 케이블을 분리해서 본인이 원하는 성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타입도 2핀 타입인데요. 다른 이어폰에도 꽂아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왜 음악 방송에 보면 가수들이 노래할 때 인이어 끼고 있다가 이렇게 좀 멋지게 벗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걸어서 안쪽에 착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귀의 뒤로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RE3 모델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유코텍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 하이대역이 섬세한 공통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4 단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선 이어폰을 쓸 때 3.5 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이 3극짜리가 있어요. 좌측과 우측 신호가 전달이 될 때 그라운드를 공유하면서 사용을 할 때는 3.5 파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단자를 쓰는데 4.4, 2.5는 밸런스 단자라고 불립니다. 좌측과 우측의 신호를 전달할 때 그라운드까지 분리를 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조금 더 파워풀하고 정확한 신호 전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이즈에도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도 좋은 음질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유선 이어폰에 빠져 있을 때 이 4.4 단자를 많이 썼는데 소니의 제품 중에서 금덩이라고 불리는 그 제품 시그니처 시리즈가 나왔을 때 4.4 단자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브랜드에도 많이 적용이 돼서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유코텍의 RE3를 나도 구매해서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벅스나 뭐 애플뮤직 이런 곳에서 스트리밍을 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 4.4 단자를 휴대폰에 지금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PO 제품이고요. KA2라는 젠더예요. 한쪽에는 4.4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휴대폰에 꽂을 수 있는 C타입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RE3를 휴대폰으로도 감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C2 4.4 젠더도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RE3 정도의 그레이드에서 휴대폰으로 소스 기기를 쓴다고 하면 이 제품이 적당하게 밸런스가 맞습니다. 휴대폰이 아닌 다른 DAC를 쓰고 싶은데 그 DAC에 4.4 단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쓰셔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구성이 합리적인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테크 스토어에 특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최저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득템해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어 100 SE 모델과 EXS20 코드리스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어디에 공유하셨는지와 함께 어떤 제품 사용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